한 단각 하나 있지 않게. 단각 하나 있어. 황평천지 늙은 몸이 지장. 황평천지 늙은 몸이 왕주 고향을 보려고. 왕주 고향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황평천지 늙은 몸이 황평천지 늙은 몸이 왕주 고향을 보려고. 왕주 고향을 보려고. 보려고 보려고. 허고 떼지 말고 허고 붙이세요.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두든 해는 고성급 비쳐 있고. 흥양을 두든 해는 고성을 비쳐 있고. 고사 아침 만개. 고산 아침 만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내인 허신 우리 전심이요. 삼태육경순 전심이요. 황평천지 늙은 몸이 황평천지 늙은 몸이 왕주 고향을 보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빌려 타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전전심이요. 전심이요. 삼태육경은 전심이요. 황백수령의 진하니라. 전심이요 황백수령
지나니라. 광백수령은 지나니라. 저 끝까지 갑니다. 함평천지 늙은 몸이 야.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대남으로 건너갈지 대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두든 해는 보성급이 저있고 흥양을 도든 해는 고성으로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만개 영감을 둘러있네 대인허신 우리 성군 대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당근허니 전심이요 상태육경은 전심이요 광백수령 지나왔니라 광백수령 지나왔니라 자 그러면은 저 자신이 있으신 교원님 한번 혼자 해보실려? 배우자 맞는 쪽을 좋아하자마자 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수고 해줘요 좀 틀려도 좀 봐주세요 틀리면은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봐주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작!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 쇼! 제주어선 빌려타고 제주어선 한 다음에 보세요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서 아웃박을 저 아웃박제에서 네. 빌려타고 나와야 돼요 네. 제주어 시작 제주어선 하이! 빌려타고 해남으로 해남으로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지 예 흥양을 돋은 해는 고성으로 비쳐 있고 고산 자 고산에는 바로 네 번째 방에서 아, 바로 들어가 보세요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쳐 있고 고산을 계십니다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쳐 있고 고산 아니, 고산이 여기 아, 아 다시 시작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쳐 고산의 아침
하루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인허신 우리 성군을 쉬고 영암을 기다려서 예약을 장응허니 삼대육경의 순전심이요 방백수령은 지하니라. 예, 장단을 이제 맞춰야 네, 됩니다. 자, 장단을 맞추는 게 관건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꼬부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또 그래서 그 사이사이 고치면 되니까 소정을 받으시면 되지. 함평천지 늙은 몸이 얼씨구 광주 고향을 보랴 쉬고 제주선 기다려요.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쉬고 음양의 도든 해는 고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자, 고산의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얼씨구 하이 대인어신 쓰고 하이 예약을 장응하니 삼대육경도 순천심이요. 잘한다 하이 방백수령의 진안이라.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목을 저렇게 좀 터트셔야 돼. 몇 군데 이제 몇 군데 많이 예. 고치면 털만 몇 군데 뽑고. 경기지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경기물이 많이 빠졌어. 네, 많이 빠졌네요. 설마네. 자, 어쩌 우리 제니님 한번 해보시죠. 안 하죠? 해보고. 오늘 처음 배우셨는데. 그래갖고 고치기. 꼬미님은 여러 번 들으셨지. 잘못한 대로 고치기. 함평천지 시작. 함평천지 얼씨구 늙은 몸이 얼씨구 광주 시작. 광주 고향을 보라. 수령의 진안이라. 이제
가사는 가사와 장단을 이제 얼추 잘 맞추셨고 음을 조금 더 정확히 하셔야 될 문제가 남아 있어. 예? 이제 음을 정확히 가셔야 될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죠. 뽕띠면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해봤지. 자, 한평천지 늙은 놈이 헤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헤이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헤이 동양의 도든 해넌 고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만개 영암을 둘러 있네. 헤이 대인 너신 우리 성군 헤이 잘하셨어. 샘물님 한번 해보죠. 그지? 인자니 지금 늦게 와서. 근데 우리 회장님이 옛날 거다고 조금. 근데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옛날 거다고. 옛날 거다고.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동편제 쪽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지금 이게 좀 틀려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회원님도 오시는데 보면 이게 이제 한평천지 하나씩 딱 대박이냐 한평천지가 붙느냐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여기도 보면 그 박자 없이 배우시니까 감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 폭이 아까 같이 뭐 그래서 이게 9박이 들어갈 거 뭐 10박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저도 지금 완전히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예 선생님께로 바꾸려면 상당히 혼란이 오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근데 한번 적응을 하셔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선행학습을 하셨다가 이제 오신 분들 문제가 풍당에서 배운 것을 한번 일단 답습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이걸 합창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개인 독창도 해야 되고 우리 풍당 지정곡인데 그러니까 회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도를 일단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가르친 대로 한번 지금 해보고는 했는데 한번 해보셔야 돼. 워낙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워낙 그게 이제 옛날 게 딱 박혀 있으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죠. 네. 내가 있잖아 회장님하고 옛날처럼 해보시겠네. 아니 근데 아니 안 됩니다. 여기서는 더 혼란. 여기서는 저기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저기째로 하시고 제 배운 제째로 하세요. 하시고 저기 뭐야 뭐 여흥 자리에서나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만 이제 발표회나 이런 데서는 저기 풍류당 소리로 하세요. 풍류당 발표이기 때문에 풍류당제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우리 보라사무 하시는 데 지금 막 해보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부님은 그냥 해남으로면 해남이 바로 붙거든요. 네. 저는 이게 벌써 네 박자에 남이 들어간다고. 그게 이게 틀리는 그런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착가되는 거예요. 유파 차이인데. 유파 차이가 있어요. 12박 안에는 들어가지만은 근데 어떤 것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지금 헷갈려 이게. 그러실 거예요. 뭐 짚어보면 아니 드론은 봤어요. 꼬여보십시오. 한 번만 시작해보세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얼씨구 광주 고향을 보려고 잘한다. 하이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
강으로 건너갈지 쓰고 한양의 돋은 해는 보상의 빛을 입고 고산의 아침 안에 영감을 둘러 있네 쓰고 헤인러신 우리 성군 얼씨구 지금 제일 늦게 오셔갖고 잘하신 거야. 그럼 우리 윤정원님 한번 해보실래요? 정원님 완전 정원님은 정말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순수한 땅이요 그냥 완전. 순수한 맨 땅에 대해 맨 땅. 그럼 우리 성과 쌤 해보실래?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해보세요. 네? 해보셔야죠. 그럼 해보세요.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럼 저하고 같이 해보셔요. 자 그럼 판우님은 해보죠. 오 예. 오 예. 예술로 하시나? 예술 아까 했잖아요. 제가 못하니까 아슬아슬. 하세요. 하시는 걸로. 예. 야. 한평천지. 예. 늙은 몸이. 예. 하이. 고향을 보랴 하고 오메야 제주 어선 예. 기다려요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됐습니다. 아, 동양의 도는 해는 고성의 비춰 있고 고산의 아침 만개 영감을 둘러 있네 태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찬흥하니 상태육경의 순천심이여 제가 판우님을 만약에 안 시켜드렸으면 어제 뻔했어요. 저 가서 울었어요. 얼씨! 서러울 뻔 하셨지 않습니까? 아이고나 참나라. 아이고. 아니 도대체 밤사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직 장단하고 음이 정확치를 아느니 한 세 번 정도를 저기 한 장단씩 떼서 해보신 다음에 붙여서 하시고 제 수업은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타고 제주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성읍 비춰 있고 한양은 고등해는 고성읍
지쳐 있고 고산의 아침 만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붙여서 쭉 합니다. 한평천지 늙은 놈이 한평천지 늙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
성을 잊혀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우리 성부